안녕하세요. 강동 천년의 미술 미술학원 연쌤입니다. 오늘은 서양 미술사학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 로마 미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양에서 기원한 많은 학문들을 배울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 문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야만에서 벗어난 문명적 도시 국가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철학, 수학, 정치학, 윤리학 등 모든 학문적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그리스 미술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서양 고전주의 미술의 기초가 확립되었습니다. 문화적 특징으로는 인간 중심 세계관, 민주정치 기반 사회, 자연주의적 미술, 건축과 조각의 발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현실적 종교관을 반영한 문화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신들의 모습마저 인간의 형상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였습니다. 자, 먼저 고대 그리스 회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회화는 당시의 신화나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며 성행했던 도기 등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미술의 시작으로 자주 언급하는 작품은 여기 나온 기하학적 양식의 크라테르라는 것입니다. 이때 크라테르란 포도주와 물을 섞는 이와 같이 생긴 도자기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림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전에 보았던 미술들과 확실히 다르고 삼각형과 사각형, 원, 선 등의 기하학적이고 장식적인 무늬가 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서양 미술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그리스 미술이 고대 미술에서 발전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은 바로 이 암보라에 그려진 그림부터입니다. 위 암보라의 그림은 엑스키아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도자기 화공이 그린 그림인데 아킬레스와 아약스의 보드게임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어디가 그렇게 특별한 그림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림은 공간이 표현되지 않았는데 이 그림은 보드게임판을 기점으로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비껴나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뒤로 표현한다는 것은 기존에 아는 대로 특징을 충실히 살려 그린다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본대로 표현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의 표현 또는 본 것을 본대로 표현하기까지 인류는 이렇게 긴 세월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 조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일은 크루스라고 불리는 천년상입니다. 이 조각상 등장하는 시기를 아르카이크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정면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크루스의 모습을 보면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들이 이집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폴리스에서 크루스와 코레가 탄생했습니다. 농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귀족들은 자신들만의 미덕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좋은 혈통을 통해 이어받은 건강한 신체와 군인다움을 강조했고 미와 선이 결합된 단어 칼로카 가토스가 새로운 미학 이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크루스는 점점 이상적인 조각 미남이 되어갔습니다. 남성상이 누드로 조각된 것과 달리 여성상은 옷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코레라고 불리는 소녀상들은 모두 옷을 입고 있습니다. 노예와 더불어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은 자신의 몸을 당당히 내보일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조각상들의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단순한 형태의 경직된 자세이지만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미소를 우리는 아르카이크 스마일이라고 부릅니다. 아르카이크기로부터 불과 수십 년 후에 그리스 미술은 클래식기라고 부르는 정점에 이릅니다. 아르카이크 스타일이 사라지고 엄숙한 표정이 등장했습니다. 그 상은 여전히 신이 중심이었는데 인체의 미와 이상을 철저히 추구했습니다. 형태는 사실적으로 또한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조각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체의 완전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에 도달했습니다. 그림일은 창을 던지는 청동상이라고도 불리는 아르테미시온의 포세이돈입니다. 뛰어가다가 창을 던지는 모습인데요. 던지는 무기가 삼지창이냐 번개냐에 따라서 포세이돈이냐 제우스냐가 밝혀질 텐데요. 그 부분은 아직도 논쟁 중이랍니다. 역동적인 동작인데다가 양쪽 발을 모두 살짝 들고 있어서 실제 바닥에 닿은 면적이 적은데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옛 그리스 지폐에도 있던 그리스의 상징 같은 조각입니다. 로마 시대 복제품으로 남아있는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은 그리스 장인들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순간을 포착하는데 탁월했는지 보여줍니다. 한때는 이 동작이 원반을 던지는 가
가장 완벽한 자세일 것이라고 논의되기도 했지만 현대 과학이 발전하여 증명한 결과 이 동작으로는 실질적으로 원반을 던지는 것이 불가능함이 드러났다는 점은 조각상의 사실성보다도 미학적 가치가 더 우세했음을 드러냅니다. 즉 미론의 조각상은 운동 경기의 한순간의 정지 상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 묘사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르익어 8등신이라는 인간의 이상적인 형상이 정립되면서 미학적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체의 각 부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례를 수적으로 산출하여 이상적인 형태를 규정한 폴리크레이토스는 이 원칙을 통해서 남성 체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전통적으로 존경받는 조각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또한 콘트라포스토라고 하는 정형적인 자세를 고안해냅니다. 콘트라포스토는 조각이나 그림에서 인체의 자연스러운 동작과 균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콘트라포스토는 엉덩이와 어깨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기루어진 흔히 쓰는 표현으로 짝다리를 짚은 자세로서 몸의 무게중심이 한쪽 다리에 있고 다른 다리는 덜 굽혀지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구도는 인체의 움직임과 균형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며 조각이나 그림에서 현실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축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하지요. 경직된 기하학적 규칙성에서 벗어나 시각적 안정감을 위한 곡선을 활용하여 이상적인 비례와 균형을 표현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원전 330년경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에 의해서 그리스 조각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민주적인 도시국가가 붕괴되고 전제민주국가가 탄생함으로써 미술도 왕이나 개인을 위한 것으로 변화해갔습니다. 그리스 본토에서 미술가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해본 것보다 더욱 화려하고 규모가 큰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미술은 제국의 영향력과 번성을 반영하여 기원전 31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식과 표현 방식을 개척하고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헬레니즘기의 대표적인 조각 예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작품은 사모트라케의 니케입니다. 이 작품은 헬레니즘 조각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미 이전 고전기 조각에서 완성된 조아미아 세련미에 헬레니즘 조각은 형태의 다양성과 심리 묘사를 심화시켰습니다. 동작 중에 멈춘 찰나의 포착 또는 놀라움에 찬 순간 같은 인간의 감정에 헬레니즘 조각가들은 강렬하면서도 극적인 느낌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2번을 보시면 밀로 섬에서 발견된 유명한 비너스상으로 밀로의 비너스라고 불립니다. 이 작품은 고전기 조각 예술의 틀을 많이 깬 작품으로 평가되는데 자연스러움을 위한 콘트라포스토가 아닌 지나친 콘트라포스토가 작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헬레니즘계의 조각은 과정을 통해 표현을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격렬한 감정 표현을 보입니다. 강한 뭉치의 비틈은 헬레니즘계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라오콘 공상입니다. 신들이 바다에서 두 마리의 커다란 뱀을 보내어 라오콘과 그 두 아들들을 지식시켜버린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라오콘 군상은 헬레니즘 시대 예술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볼 점은 작품 자체가 내포한 강력한 스토리텔링 기능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고대 이집트 시대의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던 주술적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서 미술은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요소로서의 전통을 상실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대 로마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는 공화정 시대, 초기 제국 시대, 후기 제국 시대로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화정 시기에는 군부 지도자 귀족들을 중심으로 조상들의 초상을 조각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극사실적인 묘사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초기 제국 시대에는 초기의 세밀한 사실주의 조각에 그리스 조각의 이상적인 포즈와 형태를 적용해서 조각을 신격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이 거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마상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의 건축은 공공생활을 위한 실용성에 초점을 둔 공공건축이 발달하였습니다. 아치, 궁융, 돔, 콘크리트 등 값이 싼 재료와 신속한 건축공법이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콜로세움과 판테온 신전이 있습니다.
후기 제국 시대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즉위 후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며 사상적으로 통일을 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절대자로서의 황제를 표현하는 조각이 성행했습니다.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고 초월적 인물로 과장하고 왜곡된 형식의 거대 초상 조각이 발달했습니다. 후기 제국시대 건축은 바실리카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바실리카 양식은 가운데 넓은 공간과 양쪽 기둥이 줄지어져 있는 측낭이라는 긴 복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 제단이나 설교단이 놓이는 잉랑과 반원형 감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을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세 미술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